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이야기, 레트로 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사고 본다는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기능적으로는 특이한 게 없지만 디자인을 보면 가지고 싶은 레트로 선풍기가 그것인데요. 레트로 열풍은 이미 게임 시장에서 핫하게 불었습니다. 예전 가정용 콘솔의 레트로 시리즈가 그것인데요. 이미 저 역시 다양한 레트로 제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시리즈의 경우 대부분 한정판으로 출시되다 보니 판매 시점보다 가격이 역으로 오르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품은 국내 500대 한정으로 판매된 제맥스 V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레트로 열풍이 이제는 선풍기까지 불고 있습니다. 오늘 구매한 제품은 바로 신일 레트로 탁상용 선풍기 SIF-SEN-01 제품이 그것입니다. 화이트 컬러와 블루 색상의 조합으로 예전 80년대 선풍기의 느낌을 잘 살린 모델인데요. 하지만 가격을 보면 99,000원대로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복고 레트로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상술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뭐 그럼에도 이번 제품을 구매한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제품 박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포장 박스부터 복고 디자인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화이트 컬러에 블루 컬러로 신일 선풍기라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소주 박스 느낌처럼 들기도 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며 특별한 게 없는 선풍기망과 본체 사용 설명서가 박스로 구간을 나눠져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개별 비닐 안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나왔지만 대부분의 선풍기가 그렇듯 망과 선풍기날을 조립해 주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레트로 제품인 만큼 선풍기 안망에는 70년대 사용하던 신일산업 상표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망 역시 예전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조립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후면망을 연결 후 망을 고정하는 플라스틱 나사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선풍기 날개를 연결해주고 다시 원형의 플라스틱 나사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면망을 연결 후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고정해주면 조립이 끝이 납니다. 선풍기 날개도 예전 컬러를 잘 살리기 위해 파란색을 사용했지만 원래 제품보다 색이 약하게 들어간 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예전 선풍기 날개가 4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레트로 모델은 날개를 5개로 만들어져 기능에 좀 더 충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왕 만들 거라면 레트로 이름답게 원작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럴 거면 차라리 충전식 배터리를 넣고 무선 선풍기로 만들었다면 오히려 인기가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단 조작부는 두 개의 다이얼부와 함께 슬라이드식 바람 세기 조절 레버로 구성됐습니다. 컬러는 하늘색에 조작 버튼은 짙은 회색으로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풍량은 미풍, 약풍, 강풍까지 총 3가지로 조절 가능합니다. 실제 풍량을 측정해 본 결과 미풍에서는 약 2.2m/s, 약풍에서는 약 4.8m/s, 그리고 강풍에서는 약 6.0m/s 속도로 건들바람 수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에 맞는 바람 세기, 말 그대로 1인용에 가까운 제품이라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소음은 어떨까요? 선풍기를 작동하기 전 44.2dB에서 미풍으로 작동하면 44.6dB, 약풍에서는 52.2dB, 강풍에서는 약 58.7dB, 여기에 회전을 할 경우 59.9dB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측정은 했지만 이 정도 소음이라면 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시간 조절은 최대 4시간까지 맞출 수 있고 회전 다이얼을 통해 회전까지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미니 사이즈로 제작됐습니다. 190mm, 200mm, 높이는 410mm, 중량은 1.6kg으로 컴퓨터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기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하단에는 4개의 작은 지지대가 있어 쉽게 밀리지는 않았는데요. 또한 수평이 맞지 않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디자인은 레트로를 잘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가격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과 선풍기 망 정도는 함께 제공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옵션으로도 선풍기 망은 판매하지 않아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레트로 디자인으로 출시된 신일 선풍기라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가격만 좀 더 착했다면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신일 제품은 아니더라도 레트로 선풍기를 검색해보면 저렴한 제품에 비슷한 디자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트로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브랜드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복고풍 신일 레트로 선풍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선풍기까지 레트로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블루투스도 무선 리모컨도 없는 이번 제품,
개인적으로는 실사용보다는 수집용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민지야, 내 마음이야. 음악을 좋아하는 널 위해 마련했어. 최신형 마이마이 오토리버스 기능. 나 음악 끊었어. 갑자기? 언제? 지금부터 평생 음악 안 듣기로 했어. 귀 이어폰이잖아. 이거 보청기야. 더 이상 마주치지 말자. 안녕.